안녕하세요. 아씨입니다. 아, 저는 오늘 운악산에 오르기 위해 여기 등산로 입구에 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지금 한 위치 루비 앞에 서 있고요. 여기에서 이 코스 방향으로 갈 건데 눈썹바위, 병풍바위, 미륵바위, 망경대 해서 운악산 찍고 그 다음에 3코스로 내려올 건데요. 남근석, 코끼리바위, 현등사 쭉 해서 원점 회귀할 계획입니다. 날씨가 조금 흐려서 지금 입구에서는 흐리긴 하는데 올라가면 맑아서 조망이 터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무우 폭포입니다. 아직 얼어서 물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폭포의 느낌은 별로 없네요. 기우제를 지녔던 곳이라고 합니다. 눈썹바위입니다. 운악산 정상 1.5km 남겨두고 이렇게 전망대가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와, 멋지다. 이게 버섯바위? 근데 멋지다. 뷰는 멋있다.
이거를 잡고 올라가서 했어야 되는 거네. 옛날에는 여기에 철 계단이 지금 안전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아우, 좋아. 저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사랑도 사량도 갔을 때 저런 거 한번 타봤는데, 어우, 대박이다. 아, 정상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운악산 정상석입니다요. 여기는 포춘에서 만든 정상석이고, 여기는 가평에서 만든 정상석입니다. 정상석이 두 개가 정상 위에 나란히 있습니다. 가평에서 만든 것하고, 또 포춘에서 만든 거. 너무 빡세게 올라왔어요. 운악산 쉬운 코스 절대 아닙니다. 오늘 또 가뜩이나 음달 쪽은 눈까지 있어서 힘들었어요. 저희가 왔던 곳은 청룡 능선이네요. 근데 능선 아니에요. 절대 능선 아닙니다. 이게 후치키스하고 암벽이 완전히 오르락이 정말 장난 아닌 곳이어서 능선이라고 절대 할수 없는 곳입니다. 자, 저는 이제 현등사 방면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운악산 안내소까지 대략 3.5km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저는 이제 내려갑니다. 여기 내려가는 길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저도 한번 미끄러졌어요, 내려오다가. 그래서 그냥 서둘러서 아이젠을 꼈고요. 길이 많이 좀 위험하고. 저기, 자, 코끼리 바위입니다. 코끼리 코가 보이고 있습니다. 끼리 바위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안전하게 지금 내려와서 현등사 쪽으로 가는 중이고요.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길도 진짜 만만치는 않았어요. 이 악자 들어간 산을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설악산 포함해서 많이 갔는데, 최악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근데 같이 갔던 일행들도 같은 말을 하는 거 보면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약간 해빙기라고 하죠. 이렇게 얼음이 반은 있고 반은 없는 이 시기에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뭐 아이젠은 좀 끼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저도 한번 미끄러지고, 여기 운악산은 진짜 좀 어려운 산이네요. 쉬운 산은 절대 아닙니다. 자, 저는 영상을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대략 지금 내려온 시간은 한 저희가 올라간 시간 대비해서 5시간 반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는 한 5시간 계획을 하고 갔었는데, 그 길이 오르락내리락도 그랬지만, 내려오는 길도 진짜 만만치는 않고, 이 계곡길이 진짜 대박이네요. 너무 힘들게 왔던 산 중에 하나가 저는 운악산이 될것 같습니다. 악자 들어간 산 중에서 최악이네요.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이제 내려갑니다.